안녕하세요. 저는 무형문화재 82-4호 서해안 풍어제 및 대등굴 뭐 배연신굴 이수자 김혜경입니다. 김혜경 무속인께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걸으시며 만신 인생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대 쉽게 말하자면 10대서부터 신병을 알았어요. 신병을 앓다 보니까 그냥 20대에도 온전히 넘어가질 못하고 20대에 25, 6 신병을 되게 앓았어요. 그냥 말문이 터져가지고 아는 소리하고 꾸물꾸물 탁탁 맞아 떨어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29살 때 되는 해에 김구만 선생님한테 신을 받았어요. 저는 뭐 아픈 것도 어디 갔던지 남들은 그 시절에는 아프고 못 먹고 그냥 자리 보존하고 이러면서 내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집저집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아는 소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붙들고 아는 소리하고 점을 봐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지쳐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림굴 타기 전에는 이제 뭐 배낭에다가 그 지금은 산을 막못 갔지만 그 제가 이제 이 신을 받을 때는 사내를 그렇게 아무 때나 가고 펼쳐놓고 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배낭에다가 쌀도 담고 술도 담고 사탕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갈 데는 없는데 그거를 짊어지고 방 안에서 횡횡횡 맴돌고 또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이면은 밤을 삼고 밤은 낮을 삼아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신내림을 받게 됐어요. 김구 선생님께 신내림을 받게 되셨는데요. 네. 그런 과정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이제 우리 사남매를 기르면서 고모 집이한두집 건너서 저희 집이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이제 근데 늘 학교를 갔다 와도 그렇고 학교를 갔다 오면 고모님이 마당에서 막 구슬하고 경찰이 와서 백차가 와서 잡아가고 이런 세월을 제가 많이 봐서 나는 죽어도 무당이 안될 거야. 난 무당되면 난 자살하고 말지. 내가 왜 살아? 아유 저렇게 잡혀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당이라고 그러고 또 대문에 와가지고 무당이라고요. 그전에는 망태 할아버지 무섭다고 그랬잖아. 애들 울면 망태 할아버지 온다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그 망태 할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 집게를 딱딱딱딱 이렇게 집게를 벌리면서 그 문턱에 구슬하면은 그 문턱에 와서 그 사람을 지나가지를 못하게 집게를 씩씩 잡고 이랬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구슬하면 안 되겠구나. 내림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늘 내림굴은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서 고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같이 마주보면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모님이. 그때만 해도 지금도 역시 어렵기는 해요. 왠지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도 늘 그냥 어려웠고 한 동네에서 한 집이 같이 살다시피 같이 생활을 한 3년 같이 살다가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늘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와가지고 흔들고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미친 사람 마냥 그러고 뛰어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못 견뎌가지고 이제 고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저를 데리고 이제 서울을 가서 서울 이문동 사시니까 서울 가서 내림굿 나를 잡아가지고 내림굿을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되면서도 고모가 무섭고 두렵고 또 내림굿 하면서도 왠지 제 느낌에 그냥 느낌으로 괜히 미리 이제 말문이 터져서 저희 시대에는 미리 말문이 터져서 굿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재물에서 온재를 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기 그때만 해도 이제 신이 말문 통신이 돼가지고 점 봐주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또 아프고 원인 없는 병이 있고 위장병도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뭘 먹질 못하고 가슴에 걸리고 먹질 못해서 매싹 마르고 이래서 이제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구만 선생님한테 가서 무섭고 두려운데 어머니한테 허접히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서 내림굿을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내림굿 하는 게. 그럼요. 고모님도 조카 딸을 이제 무당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당신 대에서 무당이라는 게 이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우리 할머니
친정 어머니가 김천일 할머니라 해서 저한테는 외증조 할머니예요. 그분이 이북서부터 이제 무당을 했었던 분이었었고 또 이제 그런 신이 있어서 고모님이 그 할머니 신을 모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흔들고 무당이 되니까 황당하죠. 근데 고모님은 제가 무당이 될 거를 미리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3, 14살 초등학교도 채 졸업을 했을까 못했을까 그러는데 학교 갔다 오면 작도를 타고서는 저를 눈을 그냥 확 그러게 어떻게 뭐 째려본다 그럴까 눈을 좀 시원하게 보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항상 그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작도 위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듣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듣기도 싫고 왜냐면 고모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시피 그냥 뭐 그전에는 유신헌법 해가지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막 예, 잡아가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망태 할아버지 와서 지긋하면 문에서 지키고 또 고모님이 배차가 이제 그전에 백차라고 그랬어요. 지금 백차가 없죠. 그 백색으로 된 찌뿌차가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구슬하다 말고 그거 안 잡혀가려면 창문으로 도망을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 무당이라는 건 역시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재물을 뭘 차리고 뭘 하려면 그냥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차려야 되고 돼지도 사는 걸 갖다가 잡아야 되고 그런 걸 보니까 끔찍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 되기도 싫었지만 또 고모님이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조카딸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도 조카딸이 무당하라 그러니까 너 올 줄 알았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그랬지만 어차피 대물림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는 미리 하셨더라고요. 미리 아시고. 네 알고 계셨어요. 늘 저만 보면 예언을 하셨으니까. 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작도에 올라가 어떻게 다 작도에 올라가서 마주치면은 그냥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었던 거예요. 그냥 넌 내 뒤를 따라야 된다. 넌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 나이 10대, 16살 이럴 때도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왜 나한테만 하필이면 무당이 돼야 된다고 저런 소리를 하지? 난 죽어도 무당 안 가. 내가 어려서 이렇게 봤는데 어디 가서 구슬할 때도 없었고 그전에는 집에서 구슬 많이 했어요. 개개인 구타는 사람 내도 개개인 집으로 가서 구슬하고 근데 경찰들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잡으러 오고 그럼 잡혀가면 한 3일씩 파출소에 가서 거기 파출소 안에서 사는지 어디 구치소 어디로 가는지 한 3일 있다 나오고 이래요. 그 며칠 안 보이다가 고모님이 나오시고 이래 그럼 잡혀간 거야. 그리고 벌금을 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뒤에서 따라다니며 수발을 하고 가진 일을 다 하는 걸 그런 걸 보니까 무당된다는 게 끔찍해서 고모님이 그렇게 알고 가자고 그래도 그게 싫어서 도망다니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피해 다니고 근데 결국은 팔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모님도 그런 각오를 하셨겠죠.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꽃다운 나이라면 꽃다운 나이죠. 그 나이에 나이 29이라는 나이가 그 좋은 세월도 못 살아보고 근데 또 하필이면 무당이 되려니까 일찍 시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일찍 아기를 낳고 그냥 왜 아들 둘을 낳았을 때는 20대 23살까지 아들 둘을 다 낳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당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딸을 낳아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일찍 무당의 팔자니까 가진 품파를 겪으며 부모 슬하에서 이제 가난에 찌들어서 늘 힘들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사남매 중에 오빠가 둘이 있는데 다 2살, 4살 이렇게 차이가 져요. 2살 이제 큰 오빠가 저랑 4살 이런데 아들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나가서 돈 벌어라 아니면 집에서 밥 해먹고 엄마는 장사 다니고 또 일이 있으면 고모님 네 가서 일을 봐주고 그렇잖아 엄마가 장사 나가면 살려면 이제 제가 하다시피 했거든요. 하다 이제 직장 잡고 뭐하고 그런데 뭐 직장 잡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빨리 시집을 가게 돼서 시집을 가는 그런 역할이 되고 이렇게는 했는데 그래도 이 무당되기도 싫었지만 무당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어요. 내가 무당이 왜 돼야 되나 그냥 민간으로 살아도 뭐를 해도 살을 수 있는데 그런 망감의 교차 때문에 너무 많이 서러워서 많이 울고 신을 받는 날은 조상에서도 불쌍해서 많이 울리고 또 신에서도 많이 울렸지며 또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도 철학 맞고 내가 무당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었거든요. 아는 소리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어도 그런 망감의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림굿을 하고 이제 그 부모님한테 내림굿을 하고 한 1년을 안 갔어요.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무당이라는 자체도 신당을 꾸며놓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짓만 하게 되더라고. 엉뚱한 짓만 하게 되고 괴로웠고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을 방황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무당 되기 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조금 되겠는데 무당 되기 전서부터 막 형편이 어렵고 아닌 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고 손님이 안 오면 여기 신당에 쌀을 내려 먹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숙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금전도 없고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아 실력률 보시고 이 길밖에 없구나 사는 길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감의 교차는 많이 했지 지금도 세월이 많이 갔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수제 장사를 하고 무당이 안 됐으면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무당이 되니까 맨날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내가 아무리 일이 많고 저기 한다고 그래도 잘 벌리고 그런다고 그래도 무당의 길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또 늘 신령님이 감사하다는 생각은 해요. 가정도 편안하게 지켜주고 또 모든 이제 단골들이 와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이 계셔서 또 어느 때는 만감의 교차할 때도 많았지만은 또 자부를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은.